선취야, 악기 한번 만나볼래? 우리는 저승리를 하는 사람들이다. 이거 훈련이야. 몇 단계? 3단계일 수도 있어요. 악기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살인, 그 영혼을 먹는 거야. 형! 정신 차려! 저승과 너의 세상 사이의 경계지역, 융이야.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? 위기 말로는 아가 에너지를 막 찾는다. 네가 잘 만들어봐라. 안 하겠다고? 그래, 소문아, 잘 가. 안녕히 계세요. 내일까지 결정해. 내일요? 그래, 딱 하루 안 오면 네 기억 싹 지우고 우리 사이 어떤 일 되는 거야? 아이, 어떡하지? 하지마, 아이가! 아무것도 하지마. 내가 그쪽으로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마. 소문아! 이 아이, 네가 살린 거다.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두세 배 되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. 훈련하기에 따라 각자의 편차가 꽤 크다.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자자, 좋은 말로 할 때.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안 돼. 움직이지 마요, 좀 기다려요, 좀. 너 혼자 아니야. 우리랑 함께야. 친구 때리지 말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? 곡절로 갚아준다 경고했지! 안 돼, 소문아! 악기보다 더한 놈들이 있어. 안 돼!